예, 이번 시간은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뭐 이전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상수 중에 상수에 해당되는 데이터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이 데이터형이란 무엇이냐면 시스템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 형식을 의미하는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숫자 1, 2, 3이 있다고 치고 문자 1, 2, 3이 있다고 치면 숫자나 문자나 1, 2, 3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호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숫자 1, 2, 3과 문자 1, 2, 3은 예, 전혀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예,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예, 문자와 숫자 외에 어떠한 데이터형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공되는가를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예, 문자를 표현하고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예,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자, 밑에다가 실행하는데 스크립트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예, 코딩 에브리바디 1337이라고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var,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var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그 데이터는 단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single quotation이라고도 하죠. 예.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이것을, 예,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따옴표를 없애주면 이렇게 되면 시스템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예,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변수가 위에서 어딘가 선언됐다라고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변수로 coding everybody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앞에다가 생활 코딩이라고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면 생활 코딩 1337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코딩 에브리바디에 제가 단따옴표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건 변수가 되고 변수명이 되고 이 브라우저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변수명을 찾아서 그 위에 있는 생활 코딩이라는 문자를 여기 대입해서 예, 생활 코딩 1337이라는 값을 리턴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넘버죠. 예, 숫자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없이 어떤 숫자의 기호를 기술하게 되면 그게 수가 됩니다.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예제를 제가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우선 var1이라는 변수에는 10이 들어가고 val2라고 하는 변수에는 2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30이 되죠. 즉,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를 더하니까, 예, 30이라는 결과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제가 단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결과가 납니다. 1020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자열의 연산을 한 겁니다.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주게 되면, 예, 그 문자열과 두 개의 문자열이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10이라는 문자열과 20이라는 문자열을 엮어졌기 때문에 102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해 준 겁니다. 예, 아시겠죠? 숫자와 문자는 이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예, 불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예, 불리언은 이 비교에서 사용이 되고 그 비교의 결과는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단두 개의 값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true 아니면 false 이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만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카피해서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뭐 결과가 이렇습니다. fal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result라고 하는 변수의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어떤 데이터를 대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연산이 되게 되면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이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있는 보면은 equal이 하나가 있으면 이 우항에 있는 값을 좌항에다가 대입해라라고 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그런데 equal이 두 개가 있으면 우항에 있는 값과 좌항에 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비교의 결과가 참이면, 다시 말해서 1과 2가 같다면, 예, true가 리턴이 되는 거고, 1과 2가 다르다면 false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비교 연산자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1과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럼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요것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result의 값이 false가 되고 alert에는 false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false라는 값이 리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르다가 리턴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여기에 result에 false가 들어가겠죠. result라고 하는 변수 값은 false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if 뒤에 있는 괄호에 false가 들어가게 되면, 예, else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true라고 한다면, 예, if 뒤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돼서 같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조건문,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불리언이라고 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타입은 true와 false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이 조건문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런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엔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은 array라고도 하고요.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new array라고 하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이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1, 2, 3을 주게 되면 이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이 이 array라고 하는 저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러 가지 배열이 제공하는 뭐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뭐 특정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잘라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연관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배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배열 챕터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뒤쪽에서 자세하게 이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형태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객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객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은 이해하기에 난이도가 있고, 뒤쪽에서 객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예, 객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undefined라는 것이 있고 nul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자, 이게 undefined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제를 카피해서 위쪽에 있는 예제만 실행을 시킬게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undefined라고 뜨죠. 여기는 alert에 val1이라고 하는 변수를 예, 활당했더니 예, undefined라는 게뜬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val하고서 1에다가 어떤 값을 활당하지 않았죠. 활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는하고 대입연산자죠. 그리고 어떤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var1이 1234라고 시작되는 요 숫자를 예,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예, 데이터 타입이 undefined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떠한 값도 define 되지 않았다, 활당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ull이라는 게 있어요. null은 뭐냐면 사실 undefined과 거의 비슷한데, 자, 여기다가 null이라고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엔 널이라고 뜨죠. 이건 뭐냐면 어떤 값이 없는 값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undefined나 null이나 똑같지만 null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값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 null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엔 type of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type of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요. 연산자입니다. 데이터 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연산자고요. 이 type of가 하는 역할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그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또는 불리언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주는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type of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제를 이렇게 보면 이 value에다가 1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type of value를 하게 되면 number라고 하는 값을 얼러창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1이라고 문자열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type of로 체크를 하게 되면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를 선언할 때그 데이터가 문자인지 숫자인지를 아주 엄격하게 선언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리하지만 동시에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오작종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데이터 타입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에 이 type of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형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type이라고 하는 말과 같고요. 이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거나 아니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동으로 컨텍스트에 따라서 형변환을 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예제를 보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alert하고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겠죠. 숫자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alert하고 1 더하기 이건 제가 지울게요. 1 더하기 문자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 1과 문자를 더한 거죠. 11이 됩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죠. 여기 있는 숫자 1을 자바스크립트는 내부적으로 문자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로 타입을 변환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11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자동으로 형변을 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true 더하기 1을 해주게 되면 어떤 결과를 리턴하는지를 한번 보죠. 2를 리턴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true가 불리언이고 1이 숫자이기 때문에 두 개는 더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형변환을 해준 건데 true는 일반적으로 1이고 false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rue가 true를 이 자바스크립트가 1로 변환해주면서 이 값이 2가 리턴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undefined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이 있죠. 값이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undefined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이것을 false로, boolean false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false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친절함 때문에 이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리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타입을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할수 있는 방법을 자바스크립트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boolean, string, number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자, 첫 번째 거, alert의 type of string하고서 인자로 1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1이 이 string 안으로 들어가면서 타입이 숫자가 스트링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문자 1을 전달을 하고 number1을 줬더니 이것의 타입이 자 확인을 누르면 두 번째 게 실행이 되겠죠. number로 변경이 된 거고요. 다시 불린의 인자로 1이라는 값을 줬더니 불린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